자,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. 이 작년 은행에 저축을 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돈을 잃고 있다. 이렇게 드러났습니다. 자, 박사님. 이 뜻은 물가를 고려하는 이 실질 금리가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뜻이잖아요. 예,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인데요.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금리가 최소한 물가는 보장이 돼야 본전을 건지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작년에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CPI는 1.90% 올랐는데 금리는 1.56% 올랐다.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할수록 0.34%포인트가 손해가 나는 네. 구조다. 예금을 할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예. 여기서 말하는 이 0.34%의 이 금리 차이는 은행의 총 예금을 단순 평균한 게 아니라 저축성 예금만 고른 거예요. 저축성 예금은 금리가 높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요구불 예금 같은 이런 것은 금리가 거의 없는데 그런까지 포함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을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은행에 예금하면 손해가 진실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은행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을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이러는 건 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예요. 네. 대출을 안 해줘도 전세금으로 받은 돈이라든지 이 부동산 소유자가 현찰에 돈이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굴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. 또 은행의 예대 마진 차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. 예금 금리는 조금 주는 대신에 대출은 금리는 높여서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.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지금 손을 들고 나왔는데요. 아무튼 최소한 이 그 물가는 보장이 되어야 금융기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.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미 은행에는 예금하지 않겠다. 그 돈이 채권, 주식, 부동산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. 네, 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실제 금리가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.